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길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난 3개월간 하락장을 겪으며 주식 투자는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서 10월까지만 버티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하신 말씀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고 증시도 모처럼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 종목들은 아직 본전 근처도 못 왔지만 한숨은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산타 랠리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 뉴스는 못 믿겠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갖다 붙이니까요. 그래도 소장님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다들 예상하는 듯 한데, 제 고민은 산타 랠리든모든 상승장에서 본전 왔을 때, 종목들을 대부분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연말까지 오른다 쳐도, 제 종목들의 상황이 본전 이상은 어려울 듯 해서요. 카카오 마이너스 30%, 에코프로 마이너스 20%, 현대차 마이너스 14% 등등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바리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한다 치지만, 이 종목들은 꽤나 투자금이 쌓여 있어 고민이 깊은데요. 소장님이시라면, 내 종목이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두 달간 시장이 버티는 구간이 온다면, 마이너스 10%인의 손실권이면 정리할 수 있으신가요? 소장님의 소중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라고 신청을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마이너스 37%에 에코프로 마이너스 20% 현대차 마이너스 14% 등등 괜찮은 종목도 있고 괜찮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카카오는 좀 미련을 버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 <laughs> 자 이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항상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한정된 자원이라 치면 우리가 한정된 투자금을 마련하는 거겠죠 어 한정된 투자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내가 어 선택한 종목을 정말 아 얘는 베스트 픽이다. 얘는 정말 원이다 베스트 원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종목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왕 지사 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간 거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가끔 그렇게 비중이 좀 높게 들어간 종목들이 잘 올라서 수익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취사 선택을 결국은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지금 세 종목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카카오, 에코프로, 현대차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어, 뭐 소형주도 아니고 다 대형주들이고 카카오나 에코프로나 현대차나 이름 있는 종목들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나는 이거를 다 끌고 가야 되나?라고 한다고 봤을 때 손절을 해야 될건 손절을 해야 되고 그 손절된 금액을 가지고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업종 공부를 결국은 많이 해야 되고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 했습니다. 얘는 뭐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지수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시장이 올랐을 때 전반기 때는 좀 상승장이 나왔었는데 상승이 나왔을 때도 카카오는 그렇게 힘을 못 썼습니다. 거기다 요즘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터지고 카카오에 관련된 SM 인수 사태에 관련된 뭐 불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카카오 의장도 지금 김범수 의장도 지금 경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기라고는 좀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을 역시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종은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그리고 비전도 있고 실적도 있고 이걸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카카오와 현대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굳이 다 올딩할 필요는 있겠나? 좀 내가 봤을 때 또는 업종 공부를 해봤을 때 또는 종목 공부를 해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물량을 좀 줄여서 이 줄인 물량을 차라리 어 비전 있는 종목에다가 더 비중을 옮겨놓는 게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이제 포트 이동이라고 하고 자금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러 부분들은 잘 컨택을 좀 하셔야 어, 될것 같았어요 만약에 소장님이 또는 어, 형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저는 간단합니다 카카오 버릴 거예요 카카오 물량 확 줄이고 에코프로 분량을 좀더 어, 늘릴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리가리하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니까 지수 움직이면 또 얘도 좀더 올릴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절을 해서 현금만 시켜놓는 전략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외인과 기관과 달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뭐 어디서 우물에서 샘솟듯이 그렇게 솟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시장에서 할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매수와 매도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 매도가 됐을 때 나오는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계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종목들 빠지면 아유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계속 기다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돼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를 직접 합니까? 연주를 직접 하진 않아요. 연주를 하는 건 누구예요? 악기를 운영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들어보았을 때 어떤 음이 안 좋아. 그러면 과감하게 그 음을 빼고 다른 악기를 집어 넣는다든지. 모든 걸 같이 조율하면서 올바른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 명의 오케스트라인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악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악기를 왜 굳이 들고 가나요 그리고 그 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건지 비성장적인 소리가 나는 건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다 보게 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종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유튜브라는 거는 결국은 내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카카오가 안 좋고 에코프로미 게이 좋고 뭐 현대차는 안 좋고 뭐 좋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와 또 반대되는 사람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어, 늘 그렇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저라고 뭐 세상 모든 걸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라고 승률이 100%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꼭 틀리다고는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결국 본인의 종목과 본인의 공부, 이거는 내가 내 실력을 스스로 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의 또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수익 삼당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